해양생물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수질 정화 역할까지 하는 해초가 바로 거머리 말입니다. 환경이 나빠지면서 개체 수가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통영 앞바다에서 대규모 군락지가 확인됐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심 5m 안팎의 바닷속. 갈대숲을 떠올리게 하는 해초들이 물결 따라 하늘거립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초록색 꽃을 피우는 거머리 말입니다. 물고기들에겐 한가로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 배고픈 녀석들에겐 먹잇감도 제공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휩쓸리기 일쑤인 해마에게 거머리만은 생명줄과 다름없습니다.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류라든지 무척추 동물의 산란장, 또한 그것들이 성장하는 보육장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거머리말은 바닥에 뿌리를 박고 빽빽하게 모여 서식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풍이나 파도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기물질을 흡수해 오염을 막고 자연 정화까지 하는 바다의 허판으로도 거머리말 몫입니다. 한류해상 국립공원 내 통영 앞바다에서 2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거머리말 군락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축구장 28개 크기입니다. 광합성을 하기에 알맞을 만큼 물이 깨끗하고 해저 토양이나 다른 여건도 적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만 해도 밑에 조금 뿌리 없었거든요. 금년에 이게 많이 변색이 많이 돼 있어요. 하지만 태안 개발과 양식장이 늘면서 다른 지역의 거머리말 개체는 대부분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